인간 이념의 유래, 마지막 환인 천재에게서 국통계승의 증표로 천부와 인을 전수받은 거발한 환웅은 또한 국가 통치 이념도 이어받았습니다. 그 이념이 바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한국 배달 고조선 시대에 가장 강렬하게 실현되었지만 오늘날까지 한민족의 국시로 또는 생활 이념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법을 내리니 함께 더불어 살 자들은 들으라. 환웅 천황은 가르침의 시대를 펴다. 거발한 환웅은 제세 이화를 기반으로 홍익인간을 시천하였습니다. 환웅 천황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여 우주관, 신관, 인성론, 수행관에 관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천부경은 환국대에 구전되어 오다가 배달시대에 문자로 옮겨진 한민족 최고의 경전입니다. 삼일신고는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환웅천황이 직접 지은 다섯 장으로 구성된 신학서입니다. 이로 보건대 6000년 전 상고시대의 한민족은 이미 우주와 신과 인간에 대한 지극한 깨달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백성들에게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BC 3897년 초대 환웅이 주원 유공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나 BC 3500년경에 태후의 환웅이 묵념 조식에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내몽고의 홍산 문명권에서 수행과 관련한 두 건의 유적이 발굴되었는데요. BC 3300년경에 흑륜구 유적의 남신수행상과 BC 3500년경에 우아랑 유적의 여신수행상이 그것입니다. 이 두 수행 유물의 발굴로 인하여 배달국 시대에 수행을 했다는 환단고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또한 고대의 문명이 결코 미개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달시대 정치제도. 환웅이 제세 이화와 홍익인간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정치제도 또한 신교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 제도는 삼신오제 사상에서 나온 삼백, 오사입니다. 삼백은 입법부인 풍백, 행정부인 우사, 사법부인 운사를 말하고 오사는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이라는 다섯 부서를 말합니다. 이때 오사에서 인간사를 360여 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백성을 다스렸다고 하니 한국시대에 비해 인간 삶의 방식이 많이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달국의 3대 성인. 이 배달국에는 3대 성인이 출연하게 됩니다. 5대 태후의 환웅의 막내 아들로 문명의 시조가 된 태후 복희 씨, 농경과 의학의 시조 염제 신농 씨, 그리고 14대 좌우지 환웅으로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는 치우천왕. 이 세 분은 동방 문명의 중심축을 세운 위대한 성인제왕입니다. 이 세 분이 출연한 배달시대는 삼신의 세 가지 신성 가운데 문명을 꽃피우는 교화신의 신성이 발현된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을 교화시키는 역학, 천문, 의술, 농경술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배달국의 천도. 백두산의 신시에서 출발한 배달국은 점차 도시국가의 틀을 벗고 동북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배달의 14대 좌우지 천황은 넓어진 강역을 다스리기 위해 도읍을 백두산 신시에서 서토에 가까운 청구로 옮김으로써 치우천황의 전성기이자 배달의 전성기인 청구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배달국은 18명의 환웅께서 1565년 동안 통치하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입니다.